중고산 타이어, 싸구려 타이어를 싸게 파는 것인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인가? 오늘 중고산 타이어 로드원 타이어라는 곳을 해부하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드원 타이어는 어떤 제품인가요? 저희는 로드원이라는 타이어고요. 히델리 타이어를 만들던 공장에서 예. 요즘 화물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쵸? 높아만 가는 물가, 차 가격, 타이어 가격, 기름 가격, 반대로 운송료는 제자리면 다행이죠. 경기가 어렵다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를 인하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획기적인 화물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좀 찾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으니 오늘 눈 크게 뜨고 영상 시청해 보십시오.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싸게 팔아도 못 쓰고 비싸도 못 쓰고 결국 중간만 하는 타이어 H사, K사 타이어를 많이 쓰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쵸? 오늘 중간 것은 빼고 중국산 타이어 정말 괜찮은 제품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산 타이어 중에는 더블코인, 진유 등등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타이어 이름은 많은데요. 중국에는 공장보다 타이어 업체가 더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이유는 한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이름만 다르게 찍어서 A업체, B업체 이름만 갖다 붙이고 하는 그렇게 찍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게 많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중국 공장의 생산 주문 방식은 1개 주문하면 5천원, 10개 주문하면 500원, 100개 주문하면 50원, 1000개 주문하면 5원 하는 방식인 것은 아시죠? 재질의 차이가 아닌 많이 주문하면 싼 것이니 신발보다 싼 타이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서론은 여기까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산 타이어, 싸구려 타이어를 싸게 파는 것인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인가? 오늘 중국산 타이어 로드원 타이어라는 곳을 해부하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드원 타이어는 어떤 제품인가요? 저희는 로드원이라는 타이어고요. 히델리 타이어를 만들던 공장에서 예. 지금 이제 피렐리가 다른 공장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지금 로드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피렐리 승용차 타이어는 여전히 저희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이제 품질로서는 예. 뭐 걱정할 만한 그런 타이어는 절대 아니다. 품질은 되게 좋은 타이어거든요. 아. 네, 피렐리 기술을 접목한 중국산 타이어가 있다고 해서 직접 제천에 와봤습니다. 로드원 타이어라고 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가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 뭐 피렐리 기술이 접목된 뭐 중국산 타이어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 로드원 타이어는 피렐리 기술로 해서 만들어진 타이어랍니다. 아, 진짜로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럼 중국에 그럼 자체 공장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그냥 공장에 막 직업 하는 게 아니고 자체 공장이 있어서 직접 생산하는 거라고요? 오, 네, 맞아요. 기존에는 예. 2005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는 피렐리 이 생산 라인에서 피렐리 대형 타이어를 만들다가 지금은 로드원 브랜드로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찍어서 판다든지 뭐 그런 거 없이 저희 단일 브랜드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이게 역사는 오래됐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 대기업 뭐 피렐리라든지 컨티넨탈, 베카르트 이런 선두 기업들하고 업무를 협력하면서 기술력을 많이 쌓고 인지도도 빠르게 높여가고 있어요. 타이어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카본 블랙이랑 그 스틸 코드예요. 네. 근데 스틸 코드는 안에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타이어 안에 있는 그 철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타이어 내구성을 결정해 주는 건데 베카르트 같은 경우는 140년 이상 된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타이어 코
타이어 스틸 코드로는 효성보다도 백하르트가 세계적으로는 더 유명한 제품이에요. 네. 어찌됐든 좋다는 카본 거잖아요. 카본블랙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걸 만드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1위, 세계적으로 1위 업체로 꼽는 업체가 캐봇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카본블랙도 캐봇 카본블랙이 들어가요. 네. 아, 그럼 진짜 피렐리 기술이 접목된 중국산 타이어가 있구나. 네, 생산은 중국에서 되지만 품질은 정말 고품질. 아. 들어가는 재료들도 카본블랙 같은 경우도 업체 1위 제품, 스틸코드도 업체 1위 제품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타이어예요. 아, 그럼 타이어 품목은 우리가 흔히 쓰는 건 우리 투레라들은 385, 12R, 그치? 네. 깍두기하고 그 뭐지? 깍두기, 헤비, 갈매기 다 있습니다. 아, 다 있어요? 네. 그럼 가격대는 뭐 한 거의 지금 시중에 있는 중국산 타이어들하고 비슷하게?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요즘에 라오펜이라든지 요런 제품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40만 원 전후로 이제 대충. 네네네. 네. 로드 원 타이어. 지금 이거는 어디 판매 점은 많아요? 네. 전국 곳곳에 있나요? 네, 전국에 있고요. 없는 곳들도 분명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다 닫지 못해서. 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이거를 장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다 장착을 해야 돼요? 아. 기존에 가시는 대리점에 가셔서 로드원 타이어를 찾아주셔도 되고요. 네. 네. 만약에 기존에 가시는 곳에 로드원 타이어가 없다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장착점을 찾아드리든지 아니면 기존에 거래하시는 장착점으로 저희가 타이어를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어디 전화번호라도 남겨야 되나? 네. 어떻게? 전화번호. 혹시나 이걸 이용하고 싶다 이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나? 아, 네. 제가 연락처를 남겨드릴게요. 아. 특히나 저희 타이어가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역사로 보면 로드원 타이어가 생산된 지 정말 거의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그 중국의 대형 트럭들 제조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이 타이어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굳이 국제 인증 받는다고? 국제 인증도 받은 게 많이 있고요. 하여튼 잘 듣고 설명 잘 듣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예, 로드온 타이어라는 거를 알아봤습니다. 10년 전쯤 중국산 타이어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은 절대 신뢰가 안 가서 싼 맛에 뒤에만 꼽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쯤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앞 타이어에도 꼽고 주행을 하는 일이 생겼고 이제는 한국 시장에는 중국산 타이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 로드온 타이어, 이런 괜찮은 중국산 타이어가 있다는 걸, 피렐리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여 생산하는 로드원 타이어, 이런 타이어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